아, 나 이거 맨날 다시 깔아야 돼. 노래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불러주시면 돼요. 뭐야? 노래는 알아서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OX, OX 준비하시고요. OX, OX 주시고요. 내가 나 부르라고? 제가 혹시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혹시? 네. 혹시? 네. 저 뭐 더너츠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네, 네, 네. 어, 그러면 제가 좀 발라드 약간 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곡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바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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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사랑의 바보. 어, 발라드 내 사람입니다 말고는 사, 어, 약간 좀 너무 그거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아닙니까? 제가 사랑의 바보 한번 들었다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한 곡만 불러볼게요. 아, 듣고 싶다 하니까 또, 괜찮지 않습니까, 또. 아, 아. 아, 아. 간점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제발 그녀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게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줘.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말하는 건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때 편히 될 순 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천명 나갔다고요? 아, 예. 천명 나갔다고?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르라 하셨으니까 전 또 부른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다음 노래 들어보, 자, 시청자분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부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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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 슬기야, 슬기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 날, 그리워, 그리워, 시기 너무 그리워. 오. 하루만 더 자고 나면, 자고 나면 내 눈에 오늘도 가수 특집이야. 보일까? 아, 오늘도 가수 특집이야. 무슨, 아, 오늘도 진짜 애들 장난 안 치려 한 것 같은데 이쁘니까 진지하게 하는 게 더 있어.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저한테 카톡으로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아프리카 아이디 핸드폰 번호 주시면 한 달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저 잘 부른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진짜 어이가 없지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준비됐어요? 네. 1, 2, 렛츠 고! 다른 눈치 들지 마요. 여기 나만 바라봐 주세요. 손 한번 가릴게요. 미션 때문에 아찔한 느낌 한 자리 비워주세요. 이리 봐도 섹시, 이리 봐도 섹시. 살살 녹아 또 녹아 우창 좀 너 어때요 너. 혼자 잘 불러. 자,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됐어요? 네. 시작! 슬기 볼 수 있어 행복했었지. 슬기가 날 위해
있어주시던 만큼 슬기 부모님께 전해들었지. 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걸 슬기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을 하고 울고 있던 게 생각나. 아, 그만할까? 그만해! 쌩까! 아, 그만해야지. 처음부터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야지. 너무하네, 진짜. 아, 또 고맙습니다. 자, 키뷰 넣어도 되니까 아프리카 아이디 해놓은번호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음 나오니까 그만해. 이런 나쁜 새끼. 자, 넘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되나요? 아, 지금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 녹는다. 슬기하게 나. 슬기하게 나. 오늘만도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슬기하게 나. 제발 떠나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 볼게. 어우, 마지막에. 와,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아니, 평소에 이렇게 안 부르거든, 애들이. 애들이 그냥 어떻게 부르냐면은, 전화해서 장난 존나, 장난 심하게. 아, 진지한 거 아니야, 너무? 아, 앞으로. 자, 슬기님이, 슬기님이 어디가 이뻐요? 다요. 전부 다? 네. 사귀자면? 결혼하자면? 미안. 어? 미안. 결혼은 미안이야? 예. 야, 나도 싫어요. 너는 X야, 너는 다. 다시 X. 아, 왜? X, X. 키프. 미안, 미안, 미안. 꺼져. 꺼져. 나도 미, 나도 미안. 아, 꺼져, 꺼져! 응, 꺼져. 이 새끼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새끼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로는 키프요 못 봤죠? 아, 일단 내가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 시. 한 소절만 불러도 되는 거죠? 아니, 하이라이트 분만 멍충아. 자, 시작. 슬기, 오직 슬기만이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금부터 자, 다음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자, 시작만 해주세요. 준비 시작. 방송 소리 줄이고. 장난 전화. 장난 전화. 자, 두 통 더 받겠습니다. 자, 시작. 저 해요? 네? 슬기야, 그리운 내 슬기야. 이렇게 아픈 내 슬기야. 미친놈다. 자, 마지막. 아, 좀 잘 부른 사람하고 딱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자, 준비됐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작! 두두두두 여긴 슬기 시티. 요미 조그만 비는. 자, 또라이입니다. 자, 마, 자,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시작. 슬기 my everything for always my everything 언제나 내 맘속에 my everything 영원히 그대 my everything.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좋아하는 노래입니까? 네. 자, 자, 한 달 넣어도 되니까 아프리카 아이디 카톡으로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 전화번호는 같이 해야 돼요? 전화번호, 네, 같이 넣어주세요. 네. 이 번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도 너무 후한 거 같은데 누가 이거? 나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사람 많이 없었어요 여태 살면서? 네, 진짜로. 에이. 그래서 뭐 되게 지금 영광이네요. 노래로 네. 노래로 살면서 고백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제가 항상 불러달라 그래요. 내 사람입니다. 그냥? 네. 내가 아까 그걸 불렀어야 되는데. 저 진짜 꼭 그거 불러달라 그래. 내 사람. 오마주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자, 유혹의 세라데는 여기까지 들어봤어요. 장난 전화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이 그래도 없네요. 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먹방이 왔어요. 아, 먹방이 왔대. 삼겹살이 왔습니다. 와! 삼겹살. 먹는 거 진짜 좋아. 야, 원래 저 여자들이 먹는 거 좋아해. 여자들이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언니는 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네. 정말 여자들이 싫어하겠다. 정말 싫어하겠어.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슬기님은 그냥 채팅 얘기해 주시고 아, 여기 네. 여기가 좀 더 잘 나오니까 가운데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네. 야. 나가자마자 문장 그라. 아니야, 아니, 됐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 아니, 엄청 많아. 엄청 그게 많아요. 창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채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묶어봐. 머리 묶어봐. 견우찌가 오셨나? 머리 묶어봐. 정리가 안 되는데. 아,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 또 시청해주시고 끝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는 초이티비 방송하고 있으니까 제 방송도 많이 오셔서 또 추천 즐겨찾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우기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기찌 스키 예뻐 고맙습니다. 머리 묶고 있으라고요? 머리 묶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머리 묶는 게 나아요? 아, 머리 묶으면 정리가 안 돼갖고 어떻게 묶고 있어야 되지? 마이크 켜요? 자,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아, 오늘 또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왔는데 매너 채팅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완전 죽었어. 강수지 닮았어요? 그대 모습을 이 먹방 들어갈라나? 책상이 좀 협소해요. 저희 집이 살며시 다가왔지. 컵을 치우라고? 짜잔! 진짜 맛있겠죠? 새벽에 엄청 윗골. 윗골? 위가 꼴리겠네. 아. 볼골. 상추를 여기다가. 안 먹어요? 난 잘 안 먹어. 안 먹고 이거를 먹으세요. 먹어요. 아, 먹고 먹고. 맛있어요? 응, 완전 맛있어. 우와. 잠깐 누가 약간 어색하네. 자, 콜라 일단 따라주고. 아, 눈이 안 좋아서 채팅 하나도 안 보여. 눈 아 시력이 몇인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5인데 렌즈를 꼈는데도 채팅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응. 눈이 안 좋네. 응, 눈 하나도 안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았어? 근데 여자들 약간 응. 렌즈 덕에 응. 나는 여자들 약간 렌즈 덕에 약간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눈 여자들이 약간 진짜 진짜 완전 장님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럼 바로 왜? 이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네, 보인다고 네, 완전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아닙니다. 뭐, 어, 자, 여러분들, 자, 그, 자, 드세요. 예, 먹고 있어요. 싸드릴까요? 잘 사시네. 아, 저 먹어도 됩니다. 싸먹는 거 좋아해갖고. 아,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예. 예. 어, 역시. 드세요. 진짜 나 오늘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 오늘. 그죠? 아 진짜 열받겠다 진짜. 내가 보고 있어도 열받을 것 같아. 짜증나고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레이싱 모델이신데 혹시 레이싱 모델이면 운전도 레이싱 모델도 운전 좀 어쩔 때 레이싱 모델이면은 레이싱 모델들도 운전을 좀 하세요? 네, 좀 운전해요. 면허가 있으시죠? 네, 차 있어요. 차도 있어요? 네. 아. 그거 직접 해봤어요? 그 차? 아니요, 옆에만 타봤어요. 옆에? 응. 아, 장난 아니겠다, 진짜. 완전 됐어요, 진짜. 나도 하나 싸주, 아, 뼈 발라드리라고? 그만해, 진짜 적당히 해, 진짜로. 발라버린다, 진짜. 뼈를 발라. 머리끈 있어요? 응. 혹시? 머리. 뼈를 발라라니, 진짜. 적당히 해야지. 먹을 땐 좀 먹고. 여자 아 너무 조그만데 됐어? 너무 조그매? 너무 조그매갖고 아 너무 조그만데? 잠깐만 없나? 아니 그냥 펜 같은 것도 괜찮은데 펜? 예 네. 머리만 그냥 고정만 하면 되니까 아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계삼집이래, 계산집. 개성집. 개성집. 잘 어울린다. 물 먹어도 되는 거죠? 응. 물 먹고 콜라 있어요, 여기. 콜라 있고. 남자는 다섯 혹시 그 이제 남자 친구도 없는데 네. 결혼은 혹시 생각은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진짜로 빨리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 생각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빨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미 지금 빠른 나이가 아니니까 줘요 아니 어.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응. 근데 노력을 하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저는 사람 만나는데 노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남자를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연이라면 어디서든 나타날 것이면 아, 그건 어떻게든. 옛날 말이지. 진짜로. 진짜 응. 그. 그러면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다가오길 바라는 다가 그럼 주위에 좋은 남자 많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언니 없어요 언니 없어요 무슨 아니 있어 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뭐해 그게 내 남자가 아닌데 별로 남자 눈이 높을 것 같아 아니요 저 많이 높진 않아요 눈이 높을 것 같아 눈이 높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위에 좋은 남자 많은데 남자를 사랑하면은 백수라도 별 희망이 근데 없진 않아 뭐 먹고 살 수 있는 백수라도 결혼할 생각 있어? 네 저는 남자를 볼 때 지금 당장의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능력? 그러니까 나를 완전 다 먹여 살려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가정을 부양할 만한 생각과 가치와 능력이 있는지 그것만 봐요. 능력을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벌면 되니까. 아니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아 돈 모아둔 게 좀 많으실 거야. 돈이 자기가 좀 있으니까. 혹시 남매나 자매? 아,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네. 몇 살? 두 살 아래. 두 살 아래면은 88. 88. 그러면 그 아래로 그 아래 남자들은 남자로 보이지도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저는 연하는 90년생 아래로는 연하로 아 절대 남자로 안 보여요. 말 편하게 할게. 어차피 뭐 안 될 거 뭐 그냥 말 편하게 해버리지 뭐 그냥. 나 아 그러면은 연상을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89년부터 89년부터 이제 네, 오빠들까지. 89년부터? 그러니까 80년대생까지는 좋은데 90년대 밑으로는 싫다. 90년대. 커트네? 난 커트야. 89년생이야? 어. 아. 커트. 와. 고맙습니다. 연 그러면은 연상 몇 살까지 만나봤어? 7살이야. 7살 연상? 네. 7살 연상이면 꽤 7살 연상이면은 꽤 좀 있네. 연하는 안 만나봤고? 연하는 만나본 적 없어요. 어, 연하도 그래도 좋을 텐데. 연하가 사람들이 연하 막 연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하인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연하인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짜 나한테 대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있으면 만날 생각도 있다.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가 왜 연하를 싫어하냐면 저는 조금 제가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그렇게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존경. 응. 나는 틀렸네. 난 백수인데. BJ 하잖아요. 어떻게 백수라 이 좋은 직업을. 그래도 이거 한순간 파리 목숨인데 이거 날아가면 끝이다. 난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전에 나를 이렇게 가리고 희망도 없고 영정 먹으면 안 되니까. 희망도 없고 먹을 꿈도 없어 나는. 나는 부양도 못 돼. 내가 아 진짜. 그래서 나는 여자가 나는 내 결혼할 사람이 나는 사지만 멀쩡하게 달려 있으면은 나는 상관없어. 팔이 목숨이라. 살면서 딱 그 남자들이 딱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네. 그 만약에 이제 선물 같은 거 받아봤을 거 아니야. 그죠? 응. 선물 최고의 비싼 선물이 뭐 있을까? 받아본 것 중에 궁금하다. 시계. 시계? 네. 어 뭐 팬분한테 아니면은. 아니 그냥. 금괴. 차 아파트 다 나오네. 시계가 제일. 좋아. 시계? 응. 메이커만. 롤렉스인가? 어. C사 거. 아 C 거. C? C가 샤넬? 아니야? 알아서 피해가셔도 돼요. 샤넬이지? 붙지? C 까르띠에? 어 까르띠에? 시계 밥 먹어서 물을 많이 먹는 편. 물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은데 물 많이 안 먹으면 잘 소화를 못해요. 아 소화를 못한다? 물 많이 먹 여러분들 삼겹살 먹어서 물 많이 먹으면 살 안 찔 수도 있어요. 카시오가 그거 아니야? 개구리? 60만원짜리? 뭐 이거 어렸을 때 막 카시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까르띠에 시계. 팬 누구 남자친구였어요 아니면 팬? 아 옛날 일이라. 옛날 일이라? 거기까지 안 물어볼게. 집에 가서 욕 존나 하겠다. 나 개 나가지고 털렸네 저기. 저 선물을 그럼 저번 거 뭐 남자친구 생기면 이제 선물 같은 거 잘해주는 편인가? 좋아해요 선물 해주는 거. 근데 그래서라도 일부러라도 기념일 좀 챙기는 거 좋아해요. 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선물 사주는 거 좀 웃기니까 일부러라도 남자들이 기념일 챙기는 거 싫어하고 이래도 내가 받겠다는 생각보다 저는 기념일 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안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어 하죠. 남자친구 선물 해주는 거 좋아해요. 어디까지
돈을 써봤어. 아, 진짜 궁금해서. 남자친구를 위해. 나만 궁금한가? 난 궁금한데. 뭐를 말해야 돼? 어디까지 선물해줘, 만요? 값어치. 시계를 받았다며. 네. 나는 내가 이거까진 줘봤다. 전자제품 사줬던 것 같아요, 전자제품. 그냥. TV? 그냥 뭐, 비슷한 거, 전자제품.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 전자제품? 와, 어? 최. 이게, 최라고, 그냥 최라고 읽는 거예요? 초이? 초이. 초이? 응. 아, 초이. 아, 중국 팬이에요. 중국 팬이어가지고 매니저 줘봐서 못 봐. 아, 쉐쉐. 아, 중국 팬. 와, 야. 중국 팬이 어떻게 알고? 어, 아이니. 고맙습니다. 진짜로. 찰리, 쉐쉐. 고맙습니다. 땡큐. 아, 맞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제 인기가 엄청 많으시다고? 예, 그냥, 아니, 뭐 엄청 많진 않고, 그냥. 아니, 여기 물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으면은, 회피하시거나 저를 뺨짜고 한 대 때려도 돼요. 아니 이게 툭 건드려도 돼요. 에이 그럼. 네. 중국 방송도 이제 같이 경영을. 네. 한 25만 명 정도로 알고 있네요. 최고 시청자는 160만 명 찍었었고요. 어? 160만 명. 160만 명이요? 160만 명.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오늘 최고 시청자 아프리카 하면서 14,000명 최고 기록이니까 160만 명이야. 에이 중국이랑 다르죠. 그래도. 역시. 그리고 160만 명? 네, 평상시에는 삼합회를 평상시에는 거의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 응. 20만 명? 그리고 뭐 많이 오늘 잘 되는 날이다 하는 경우는 거의 30에서 50만 명 정도. 뭐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이? 초이. 초이? 응. 초이. 초이. 중국 뭐 이게 뭐 막 이렇게 중국도 갔다 왔다 해? 네, 네. 많이 갔다 왔다. 막 거의 공항에서 기다리고 그러는 거? 네. 아 진짜 연예인이 거의 뭐 연예인이지 중국어 실력 보여줘요. 중국어 좀 하실 줄 아세요? 아 먹고 있다. 아! 중국어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나. 남순 중국어 배워서 대륙 진출하자. 나 가면은 거의 한 10명 볼라나? 잘 될 것 같은데. 잘 된다고? 응. 여자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아, 꾼 언제쯤님 28개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중국어. 넘어가. 이거를 넘어갈 것인가요? 해줄 것인가요? 아, 저 중국어 할 수 있어요. 과연. 든든든든. 뭘 팝콘이 나가? 왜 자꾸 나 팝콘 가라 그래? 아이고, 원사장님 28개 감사합니다. 니하오. 你好，大家好，我叫卓伟，我是韩国人，我在韩国给大家煮主播。我爱你们，我喜欢中国，晚上好，晚上好，认识你们很高兴，谢谢。나는 한국 사람이고, 응.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 사랑합니다. 뭔 뜻이었어요? 아 지금 시청자 전체 1등이라고요? 아프리카? 우와. 그래서 새벽 시간 그래 너무 그래 새벽 시간 때 항상 제가 뭐 새벽을 이렇게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또 하시고 오셔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요? 어, 와 시간 벌써 됐어요? 12,000명? 모르겠어요. 우와 12,000.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봐주시고 뭐 저는 초이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그거 빼고 모르시죠? 어 언니 할 수 있어요 다. 어, 알겠습니다. 드셔도 돼요. 배부릅니까 설마? 아니, 아 이거 먹고 배부르면 진짜 그게 이거 아니야. 하고. 내가 먹으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말 지키고 먹으려고 했는데 말 지키고 했잖아요. 진짜 니 쉐셔마. 알았어. 뭐야 이거? 욕이긴 욕인데. 욕이긴 욕인데. 너 뭐야? 아, 너 뭐야? 아 너 뭐야? 아 그렇구나. 나 욕인 줄 알았어. 그거 알아? 나 중국 욕에 사비? 사비. 응. 사비.
그거 알아. 아, 그 승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어, 안다고. 그거랑 어, 여,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잖아. 왜 사과해요? 아니, 뭐 나 뭐 알았어. 몰랐어요. 진짜 뭐 중국에서 진짜 막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나 진짜 아, 무서워. 안 돼. 함부로 이렇게 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야. 삼겹살 맛있다. 완전 어. 맛있어요. 요리 잘해?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이고. 어, 요리 좋아해? 네, 좋아해요. 뭐 잘해요, 보통? 다 잘하는데? 뭐, 다 잘하는 거. 말은 이렇게 해, 여자들. 근데 다 못하지. 그냥 찌개! 찌개, 뭐 밑반찬 같은 것도 하고 뭐 닭볶음탕이나 뭐 오징어 볶음 같은 거 잘 해요. 근데 잘 안 해먹어요, 잘. 혼자 살 거 아니에요? 네, 혼자 살아서. 나와 산 지 얼마 됐어? 2년. 2년? 응. 얼마 안 됐다. 3년, 3년. 3년? 응. 3년, 3년. 잠깐만, 20... 아, 3년? 별로 안 됐네. 완전 오래된 건 아니고 원래 응. 수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왔죠. 역삼동으로 처음 왔다가 3년 동안 안 사? 아, 못 먹어버렸다. 아, 남자가 그냥 지금 배달원이나 이제 택배할지 말고는 와본 적이 없겠죠? 아니, 배달할 수 빼고는? 남자가? 그렇죠. 아, 그냥 나 물어보고 싶었어. 아, 존댓말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 혹시, 국제결혼 같은 것도 한다면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전 한국 사람이 좋아요. 한국 사람? 응. 아까 누구였지? 아까 누구였지? 아, 중국말로 해석 좀 해줘. 저는 중국 사람 아니요. 중국 별풍. 중국에도 별풍선이 있어요? 네, 있어요. 중국에선 별풍선이 그러면 우린 어 한전이 우리는 아프리카는 이제 100원 하나 받으면 한 70원 60원 떨어지잖아요. 60원. 네. 중국에는 어떻게? 중국도 똑같아요. 70% 80%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프리카는 별풍선이라는 딱 별풍선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선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별풍선이? 응. 선물의 종류가? 응. 선물의 종류가 많아서 뭐 A 선물이 있고 B 선물이 있고 C 선물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A 선물의 비율은 70%, B 선물의 비율은 뭐 8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막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70% 정도. 와, 70에서 좋네. 80 정도. 좋아. 타 사이트 얘기하면 영정이라고? 아니 뭐 그 정도 뭐 얘기할 수 있지. 수입이 많이 나시겠네요. 한국이 짭짤합니까 중국이? 진짜 달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좋았어요. 아 10월, 11월? 한국 방송은 더 열심히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는 한국 방송 지금 이제 조금 스타일도 방 스타일도 바꾸고 방송 스타일도 바꾸고 조금 정말 그 전까지 계속 너무 그 스포츠 비지라든 그 야구라는 거에 대한 게 너무 인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인식이 강한 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번 연도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정도면 보통 그렇게 많이 봐? 그렇게 다 봐요? 아, 250만 몇만 명씩 이렇게 봐요? 몇십만 명씩? 보통?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낮에 전 낮방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아프리카를 밤에 해야 되니까 낮에 4시 반부터 7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오늘도 계속 뭐 15만 명, 20만 명 정도? 계속 15만 명? 대박이다. 뭐 아예 진짜. 그래서 내 중국 팬들은 항상 내 중국 방송 보고 중국에서 아프리카가 엄청 그 뭐지? 그거 버퍼가 진짜 심한데 중국? 근데 내 중국 방송 끝나면 또 내 아프리카 보고 지금 이 방송은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것도 보고 와 신기하다. 그러고 있어요. 진짜? 와 내일부터 남수 중국 학원 다닌다고? 아 됐어.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사실 중국 방송에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전 아프리카 좋아하니까. 너무 얘기하면 또 그러지. 운영자님 죄송합니다.
둘 팝이 좀 주세요. 형님들 팝이 좀. 저는 아프리카만 할 겁니다. 팝이 좀 주세요, 진짜. 뭐 그렇게 제가 뭐 밑보였다고 그렇게 안 주십니까, 자꾸. 예?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저희 둘 팝이 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예인도 많이 아는 사람 많아? 연예인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응. 원래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연예인을 몰라? 응. 연예인이 연예인을 모르는 게 아. 말이 돼? 진짜 연예인. 응. 연예인 응. 아는 사람 없어요. 아, 스쿠방송 많이 하면 팝이 힘들어. 나 스쿠방송 안 하잖아. 응. 아, 별풍 최대 몇 개? 아,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약간 진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아. 막 최군님이 연예인이잖아. 아, 그렇게 따지면 BJ를 제외한 나는 그걸 물어본 거야. BJ를 제외한. 그 우리 또 로드걸 심사위원 할 때 같이 로드걸 심사위원 했던 우리 승지 씨, 맹승지 씨. 개그우먼 아. 맹승지. 아. 그 따로 막 만나고 그런 건 없고 사적으로. 아 그리고 우리 로데프 씨 부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부대표님께서 박상민 씨 가수 박상민 씨세요. 아.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있구나. 그리고 우리 로드프 씨 소속 뭐 파이터 분은 뭐 윤영빈 선수도 있고 그리고 김보성 선수도 있고 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면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네,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그 벽을 치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한테 아예 모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팬가입 한 개 이상씩 뭐 하나씩 뭐 있으시면 팬가입 하나 한 개 이상 주시면 감사드리고 팬가입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서포터 가입 그리고 즐겨찾기 애청자도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측에 계신 분은 레이싱 모델 겸 아프리카 방송하고 계시는 최슬기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랑 안 어울리죠. 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진행이 약간 평소와 원래 어떻게 하는데 평소에는? 해봐요. 평소에 어떻게 하냐? 응. 어떻게 했죠? 반말을 하지 일단. 아 처음 반말. 봐도 그냥? 어. 말을 아, 놓고 시작을. 나이가 많아도? 어. 누나라고 하면서 말을 놔. 서로 간에. 어. 말을 하고 이제 개무시래 개무시함? 아 조민준님 100개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민준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녁에 그게 B형이라서 그렇다니까 B형이죠? B형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럼 일단 내 식대로 질문할게요 저녁에는 그러면은 치킨을 주로 드세요 라면을 주로 저녁에요? 네 저녁 음식으로 둘 다 좋아해요. 내 치킨 더 많이 먹어요. 치킨을 더 많이 먹는다? 응. 알겠습니다. 낮저밤이 낮저밤죠. 떼졌다 갑자기. 아니 그냥 그냥 뭐 물어보는 거죠. 나는 낮이 낮저밤이 스타일. 이라고요? 낮저밤이. 낮에도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순한 편이에요. 순하고 근데 좀 이벤트성. 그러면은 순 이벤트 그 특별한 날에만 혹시 그 뭐라 해야 되지? 가터벨트? 약간 뭐 코스프레? 약간 이런 거를 집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 구비되어 있어요? 응. 입어본 적이 있죠. 있습니다. 혼자 말고. 혼자 말고. 많이 하니까. 혼자 말고. 촬영 때문에 입어. 촬영 말고. 제 식대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바꿔 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아, 조민주 50개 고맙습니다. 민주 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다시 바꿔 드릴까요? 아까 전이 났죠. 아 전이 나요 빨리 하세요 아 몰라요 저 다시 말씀해주세요 지금이 나요 아니면은 그 아까 적당히 좀 적당히? 섞어서 아 섞어서?
아니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괜히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진짜. 아 뭐 너무 더워. 아 젓가락질을 못해서요? 네 젓가락질 잘 못해요. 오케이. 중국말은 배우려고 그러고 왜 젓가락질 안 배우 배울 생각을 안? 한국의 풍습부터 잘하고. 아기 때부터 했는데 안 돼. 아니 이거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나? 예? 이제 아 초 아 그 중 중국 쉐쉐 쉐쉐 잼스 잼스 쉐쉐 쉐쉐 고맙습니다. 땡큐 쉐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답니다. 쉐쉐 쉐쉐 와 쉐쉐 아 노 어 야 잼스 야 아 야 고맙습니다. 봤어요 얼굴 잼스? 네 봤어요. 중국 이번에 팬미팅 했었거든요. 그때 와서 봤었어요. 아 팬미팅 때? 네. 아 팬미팅 같은 것도 막 아 어 쉐쉐 어 아 쉐쉐 어 다른 제임스 같은데? 아니 그 제임스가 막 팬 가입을 지금 했는데? 제임스 아 맞나? 응 제임스가 지금 111개씩 네 번을 쌌네. 네 번 와 중계방에서 와 중계방에서 본방으로 본방으로 모른다니까 그런 거? 아 몰라? 어 한 말 쉐쉐밖에 없어. 아 몰라. 그런 거 몰라요. 111 때? 상 양꼬치 앤 칭파오. 양꼬치 앤 칭따오. 혹시 왜 살면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 만나본 적 있어? 뭐 썸이라도 타본 적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 일본에 있답니다. 일본 사람이랑 일본 사람에서 썸을 타.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네. 다녀와가지고 네. 그때 일본 사람은 아니고 혼혈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이랑 혼혈. 아 혼혈인 썸을 그분이랑 타봤었다. 그, 예, 써, 그러니까 연락만 조금 했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연락만 하고 끝. 응 끝. 그렇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희는 알아서 선사에 맡겨야지. 만약에 이거 질문은 우리 내가 몇 번 해본 적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혹시 남자친구 100일이 됐어. 100일이 됐는데 샨 무슨 지갑을 명품 지갑 2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슬기님이 샀어. 남자친구가 100일 선물로 5,000원짜리 핸드크림을 줬어. 그럼 그 먼저 미리 받았어. 축하한다고. 어 슬기야 100일 축하한다. 이거 줬어. 그럼 200만원짜리 지갑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줄 거야? 네 전 줘요. 100일인데? 네. 100일밖에 안 됐어. 네 저는 진짜 해주는 거 좋아해요. 해주고 막 기뻐하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실은? 진실하고 진짜 이 새끼야. 진실은 저희는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아, 드세요. 남자를 보면은 뭐 성적 매력을 느끼는 부위가 있어? 원래는 저 아 이거 보면은 진짜 저 엄마 목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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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젖이 있으면은 남자가 그러니까 목젖 만지는 것도 저 좋아했었어요. 목젖 한번 만져보시. 안 목젖을 뭐 왜 목젖에? 목젖이 그럼 이마 목젖 큰 남자들 있잖아. 이게 막 엄청 튀어나오는. 아니 애들. 그게 아니라 그냥 꿀떡꿀떡하는 그게 너무. 꿀떡꿀떡. 너무 좋아. 꿀떡꿀떡하는 거? 응. 나는 그 목젖이 큰 편이 아니거든. 아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목젖을 보는 게 좋아. 목젖 예뻐. 좋은 거. 아, 꿀떡꿀떡. 비슷하네요. 저는 꿀렁꿀렁. 저는 약간 꿀렁꿀렁 좋아하는데 꿀떡꿀떡을. 아니 저도 약간 여자를 볼 때 이제 꿀렁꿀렁 거리면 좋은데. 어디 꿀렁꿀렁요? 아닙니다. 아 어디 꿀렁꿀렁 하는 데가 뭐가 있지? 전 모르죠. 배? 배. 아 진짜? 네. 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꿀렁꿀렁을 좋아하고. 꿀렁꿀렁? 아 미드? 아니 뭔지. 미드 어째 꿀렁꿀렁해? 네? 아 모르게 아니에요. 뭔데 꿀렁꿀렁? 와 아,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아 목젖 말고 그러면 목젖에 빼고는 뭐? 그리고 전 보조개 좋아요. 아 보조개? 보조개 완전 좋아해요. 진짜 내 병 가야겠다. 얼굴 파버려야지. 진짜 보조개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옆모습이 코 높은. 그 뭐냐 코가 그냥 이쁜데 약간 이제 성형한 코는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응. 그래도 옆모습이 이쁘면 돼? 응. 그렇습니까? 뭐, 어?
아, 어, 알겠습니다. 한 거 다 먹었다. 어. 아, 다 먹었어요? 네. 어. 한 거예요? 네? 뭐요? 저도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배불러. 귤 먹어도 돼요? 네. 귤이요, 방아. 방아 왜 안 드세요? 방아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아파! 아니, 귤, 아, 두 개 드리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아니요! 제가 방아. 아, 두 개 드리는 거라고요, 두 개씩. 아니, 귤 하나 좀 병 없잖아. 빵 두 개 먹을 순 없잖아요. 아, 비타민이니까, 비타민. 아, 우리 집에 빵 방울토마토도 있어. 응? 먹어도 됩니까, 이제? 응. 어, 미안해요. 그냥, 아, 목만. 같이 숟가락 담그면 나 숟가락 담길까봐, 진짜 숟가락이야. 응. 야. 야구 동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야구 좋아하신다. 야구 BJ여서. 야구 동영상 언제 처음 보셨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응. 어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혼자 봤습니까? 아니. 친구들랑? 친구들. 꼭 여자들은 혼자 안 봤다 그러더라. 진짜 정말 저는 그때 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응. 혹시 저기 텍사스였어요? 아니면은 저기 LG였어요? 저기 LA 다저스 쪽. 아 저기 양키즈 뉴욕 양키즈 쪽. 아, 그랬구나. 아유. 해외에도 많이 놀러 가봤을 거예요. 놀러는 아니고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거의 다 일하러. 일하러? 응, 일하러 갔었어요. 항상. 아 진짜 부럽다. 근데 저는 해외에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일하러 가면 정말 제대로 놀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좀 우리가 신기할 수도 있겠다. 진짜 막 응? 다른 데 이렇게 막 갔는데 막 거기서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막 착각.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나를 위해서 각 사진을 막 찍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좀 멋있게도 하겠다. 근데 이게 모델 활동이 좀 오래되고 경력이 오래된 사이드 되면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아, 진짜? 기계적으로 웃고 그냥 찰칵찰칵찰칵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웃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요? 왜? 나 말 좀 그만하래. 왜 그만하래?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방 주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화력이 지금 만 명이 아직도 넘게 있어요. 만 명이 넘게 있는데도 자 여러분들 뻑큐 한번 쳐보세요. 뻑큐. 아니 왜 이렇게 어 말을 안 하십니까 오늘따라? 자요? 팽알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게 좀 본방에 2200명 있거든요. 본방에 2200명 있으신데 조용히 하시네요.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배 한번 테스트. 배 검사. 아, 배가 얼마나. 여자들이 이런 게 귀여워. 아니, 남자들은 뭐 신경 안 쓰잖아, 배 나온 거. 여자들은 숨었어. 일로 오세요. 아니, 일로 와. 숨었어. 아니, 배, 여자들 약간 귀여워. 그만하세요, 뻑큐. 미안합니다. 네. 뭐, 배, 막, 남자들은 게 신경 안 써.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자, 배 때문에 그렇게 숨지 말고. 자. 어, 제가 일단 치우고 네. 어, 치우고 배 한번 검사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배가 난 밥 먹었지만 나는 그래도 채슬기다. 어? 어. 야, 뭐 배 안 나오네. 허리가 몇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허리 24요. 24? 네. 허리가 24면 사람 아니지 않아요? 예? 네? 허리가 24면 사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싱 모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정도 클래스는 돼야. 사람들이 인식에 레이싱 모델 하면 최슬기 1등이라 그러던데. 아 진짜로 나는 아유 어, 아니에요. 나 알고는 있었는데 1등 막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아니에요. 레이싱 모델 하면 최슬기 아니야 막 이러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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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이런 거 시키면은 칼만 할 수도 있어요. 네, 알아 다 할 수 있어. 물만 한 개 더 부탁해요. 네. 우리 키 한번 늘어봐요. 우아카 여러분. 천천히 님께서 몇분 세게 기우미 기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정글을 정글 정글을 그려가지고 아 안되겠네. 안되겠다 형들. 아 이거 안되겠어. 아 안되겠어. 하라는데 안돼 안돼 안돼. 자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 하나 정신을 서 둘 너나 짜겠네. 너나 잘 역감만 당했어. 아 역감을 내면 약해졔다. 자 시청 물 갖다 주세요. 봐준 거야. 봐준 겁니다. 혹시 군대 체험 뭐 이런 거 뭐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한번 해볼래요? PT8번 한번 해볼까요? 아 PT8번 나 우리 방송에서 맨날 해요 진짜. 나 아, 맨날 진짜? 사다리 걸려갖고. 아 조민중 던세님 중계반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별풍선 솔직히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도 막 시작하면 2만 개 정도 터졌는데 막 그 여러 팬분이 싸주셔서 잠시만요. 싸주셨는데 제가 리액션 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뭐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왜 이래. 놀아! 아니 그런 게 아니 아니 아니라 근데 뭐 장난 잘 치시네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가 많으신데 이게 잠깐 나갔어요. 이게 잠깐 나가가지고 그런 적 많아서 해야죠. 이게 나가 이게 나가버려. 가끔 이게 다 내려가. 다 없어져 화면이 내려가. 별풍선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자 슬기님이 다음에 하실 거는 자 시청자 미션 댄스입니다. 미션 댄스. 자 잠깐만 이거 잘 안 되네. 자 시청자 미션 댄스인데 뭐냐 시청자분들이 슬기님한테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섹시면 섹시 뭐면 뭐 이렇게 딱딱딱 단어 던져주면은 슬기님이 거기에 맞게 춤을 춰주시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약간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자 하고 나면은 시청자와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이 다시 인정 나오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 아시겠죠? 자 추천 중에 찾기 한 번씩 부탁. 아 제임스? 제임스 1,2,귀요미 감사합니다. 1,2,귀요미 자연스 실세 1닭의 이름 귀요미. 고맙습니다. 실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70-74 아 뿡닭궁 형님 9999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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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 비둘기. 비둘기야. 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오세요. 비둘기야. 저 따라오세요.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술 마시자. 왜, 왜, 왜. 하셔야죠. 울면 됩니다. 자,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자, 만약에 그 슬기님이, 아, 감사드립니다. 뿡따꾸러님 감사드리고, 또 일리기오미 쿠난제초 감사. 슬기님이 인정을 받잖아. 어? 네.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네. 10초간 저를 두드려 팰 기회를 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저에게 호호 다 있어요. 글러브랑 다 있으니까. 네. 슬기님이 저를 10초간 두드려 팰 수 있는 기회를. 네. 아,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아니, 아, 너무 힘들어, 비둘기. 힘드시죠? 뭐야? 아! 진짜. 힘드세요? 네. 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시면 됩니다. 그, 많이 힘들어? 걸렸다, 씨발. 걸렸다. 그, 여러분들은, 그, 슬기님이 춤을 추실 때, 그, 인정, 노인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미션 댄스 가겠습니다. 시청자 미션 댄스. 자, 시청자분들이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무조건 인정을 하지 말라니까. 형들 이러면 춤 못 봐, 진짜. 이렇게 나오면 진짜로. 진짜 열받게 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리규미 감사합니다. 제임스, 아, 쉐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뭐, 두 단어로만 얘기하세요. 섹시로 가죠. 섹시. 시청자분들이, 네. 아, 이거는 무조건 인정 나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네. 맞추면은 아프리카 아이디 핸드폰번호 일단 보내놓으세요. 카톡으로 키표 드릴게요. 복불복인 선착순이니까. 네.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라고요? 안 줄래 그냥. 안 줄래. 자, 섹시. 섹시인데 준비 되셨습니까? 아,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섹시다. 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션 댄스. 아, 진짜요? 예. 제임스 쉐쉐. 제임스 쉐쉐 그만해. 쉐쉐. 릴렉스. 쉐쉐. 제임스. 노. 제임스 노. 노. 자, 자, 그만. 제임스. 스탑. 제임스 스탑. 워. 제임스. 찰리. 스탑. 제임스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쉐. 스탑. 차이나! 아니, 제임스 말 안 듣네, 진짜. 제임스 말 안 들어. 자, 일단은 춤. 자, 버즈 상대모사 1, 2, 2, 고맙습니다. 자, 춤 뭐 어떤, 노래 어떤 거 드리면 되죠? 노래 어떤 거 드리면 될까요? 그냥, 아, 뭐였지? 일단 서 있는 것만으로 자체도, 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무거나. 네?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섹시한 거 들어줘. 아, 그 노래를 선곡을 해주시면, 하나만 그래도 알고 계신 거. 제임스? 뭐지? 아, 귀여워. 섹시. 섹스 온 더 비치? 그래요. 섹스 온 더 비치? 네. 섹스 온 더 비치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